진짜 윤키 이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뚫러 오신 분들이 집안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뚫었어요. 그 다음에 뚫어보니까 물이 빠져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머리카락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지금 베란다 쪽에 역류에서 쌓여 있어요, 물이. 그러겠네요. 아니, 이것 때문에 제가 거의 뭐 몇 년 동안 엄청 고생해가지고. 아니, 어떤 분들이 못 뚫으니까. 그리고 저기 아까 저 보여줬죠. 네. 저기 아, 아 업자분들 세 분이어서도 포기하고 가니까 네 집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아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이고요. 이 좀 있고 이렇게 많이 쌓였네. 오빠 하자. 들어가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답니다, 팀장님. 우선 출수구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름보다는 토사 흙 같지 않아? 아 지금 네, 이쪽으로 석션해야 될 수도 있겠네. 예예 예, 맞습니다. 얼른 세팅하자 그러면. 같이 내리시죠 일단. 미안한데 네. 내가 할게. 왜요? 너 허리 아프잖아. 출발하시죠 팀장님. 네 출발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게 안 들어갑니다. 이제 꺼보실까요? 그냥 네. 잠깐 멈춰볼까요? 다시 가시죠. 맞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되게 불편하네? 걸리네 뭐가? 네,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다닥다닥 하는 게 있어. 다닥다닥 해 여기서부터. 맑아지면 다행인데 내 속도가 나오면 승민아 우리 석션기 좀 갖고 왔을까? 석션기야? 네. 어, 지금 빠지네요. 빠지는데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이상해서. 어, 그리고 좀 흙 엄청 나. 나오죠. 어, 같이 하자. 괜찮아, 괜찮아. 배관 좌우가 다 토사로 막혔어. 아. 앞뒤로 전환. 지금 석션 먼저 좀 하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승민아 펴주세요. 한번 보시죠. 네, 동일 지점이에요. 똑같은데요? 네. 아니요, 이거 카트로로 한번 더 한 다음에요. 이제 자꾸만 헤드라도 한번 깨서 보시죠. 아이구야. 가시죠. 물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계속 헤드 좀 큰 놈으로 한번 볼까요? 아,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때 스탠다드로 바꿔봐요 그러면 헤드를 한번 바꿔봅시다. 가시죠. 더 넣어보고 싶긴 한데 확보가 안 되고 솔직히 느낌은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보이시죠? 딱딱 튀는 게 보이시죠? 에차. 지금 되게 위험한 무릎 펴고 최대한 넣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잠깐만요. 됐습니다. 꺼보시죠. 네 생각은 어때? 물이 맑아지질 않아. 좋아요. 무너진 것 같은데. 그래요, 멈춰주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석션으로 물 쭉 밸런스도 있고 긴 석션 줄 넣어서 밸런스 색깔이 빼고 확인해볼까?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요. 근데 석션 줄 들어가겠네? 사이즈가? 아, 안으로 넣는다고요? 와. 뭐 해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5분만 마실까, 승민아? 아, 드세요. 아, 저는 그 마시면 바로 시간 또 마려우니까. 여기 화장실 있어. 끝나고 마시려고. 아, 중간에 갔다 오면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승민아 같이 하자. 여기 화장실 있다니까. 고프로 끄고 일 봐야 된다, 알지? 어, 왜요? 고프로? 내가 편집할 수 있지. 초반에는 물량 하나라도 나옵니다. 이거는
한 번씩 비워줘야 돼. 나랑 같이 들, 절로 들자고. 좀 했다가. 환경이 열악하군요. 제일 똑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 양수기. 역시 똑똑한. 역시 스마트해. 근데 저기 깐 흔적이 있어 보니까. 거의 깠잖아 여기를 바로. 그 지점을. 커팅? 이거 예.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왜 깠을까? 이거는 나중에 덧방을 한 거 같은데. 네, 커팅했었네.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혹시 집수형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죠. 아, 전에. 아이고, 우리 승빈이.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씨. 역시 스마트하다, 우리 승빈이. 이 흙이 지금 엄청 나왔죠? 안에 흙이. A few moments later. 더 들어가잖아. 여기서 더 안 들어간다. 이유가. 네? 공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가셔도 됩니다. 잠깐만 또. YT? 조금만 천천히 가봐. 아니면 석션기로 여기 물을 빼면 안 돼? 석션기로 잠깐 빼볼까? 진수정이 또 있나 봐요. 좋아. 또, 스톱.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를. 어? 오케이. 진수정. 맞았다. 확인됐어요. 와, 맞아. 역시! 이거 보세요. 저기 옆집에서 나오는 파이프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배관이 연결된 게 있는데 그렇죠. 이 공간에 지금 벽돌 집수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무너진 건 아니에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전화했던 토사가 흙이 계속 지금 이로 다 나온 거죠. 계속 막혀 있었구나. 이 상태에서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고압 저거 물 틀어보면 되죠. 고압을 여기 이쪽에 반대편에서 놓고. 반대편 놓고 쏘면 되겠네. 예.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 나온다. 아이고 기름 쓰러진다. 기름이 다 부서지고 있어. 더 넣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더? 저 이쪽으로 한번 더 하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물 빠질 때까지 가주면 돼요. 네. 이제 이쪽은 끄셔도 됩니다. 물 빠지는 거 잘 보이시죠? 네. 이제 반대편. 예. 이제 안에는 참 물을 한번 풀어봐 주시겠다. 네. 승민아, 그 아까 베란다 가볼래 그러면? 네. 저기는 물이 넘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물이 나도 꺼주세요. 아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너무 짧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 한번 써보실래 팀장님? 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뭐. 응. 어떻게 잘 되고 저 빠졌어? 아니 안 빠졌어요. 저기서 한번 해야 돼. 일이 많네. 아유 죄송합니다. 계속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 켜주세요. 내가 봤을 때 앞에 기름이 있어. 그래 안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요. 저기 물이 흙 붙었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여기 지금 잘 들어갔거든요. 잠깐 끄고 자기 먼저 끌어주고 올게. 그러세요. 양수기 이렇게 빠져요. 좋아요. 그 바깥에 혹시 나오거나 물이 반응이 있나 좀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오네요. 네,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네, 청소가 됐으니까.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얘 집수정 찾았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러게요. 진짜 저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안 무너진 거 발견하는 것만으로 그게 제일 걱정됐었는데 오시는 분들 다 실패라니까 세 분이나 와서 그냥 가셨거든요. 네. 그분들도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아 진짜 많았네요. 소리 들리죠? 작업, 네. 우리 장비 소리. 예. 네. 나왔어요. 완벽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시죠. 깨끗하게 또. 예, 저는 준비됐습니다. 엄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물 나오는 색깔 보이시죠? 점점 맑아지네요. 네네. 네. 진짜 맑은 물이 나오네요. 네. 승윤아 피해. 한번 꺼주실래요? 물 얼마나 남았을까요? 더 할까? 많이 남았고요. 예. 이제 이쪽 어떻게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렇죠. 나가는 쪽도 한 번 더 해주죠. 가시죠.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 장갑이 더러워서 제가 따드릴게요. 아이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기다 좀 이따 이거 장갑 벗고 마시겠습니다. 이제 뺄게요. 완벽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집수정은 이 아래에 있어요. 아 여기 네네. 배관이 이렇게 와서 집수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나고 그러니까 깊이는 딱 1m예요. 기울기가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예, 예. 한 10cm, 10cm 정도 더 내려갔으니까. 예, 그런데 예. 물이 차서 못 빠진다, 천천히 빠진다는 얘기는 예. 그리고 출수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곳에 숨어있던 집수정 오늘 이제 처음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고생하셨어요.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우리 밥을 먹어야 돼 사장님. 예.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게 실마리 분명히 찾았으니까 잘 되실 거예요. 대관 안 무너진 것만 확인한 것만 해도 진짜 맞습니다. 문제 원인 명확히 알았으니까 해결 가능성이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겠습니다.